껍질을 깐 감자를 채 썰어 보겠습니다. 채는 이렇게 굵게 썰 거예요. 너무 얇게는 안 썰 거예요. 우리 감자 채나물 하듯이 하시면 안 돼요. 이 정도 크기로 썰어 주시면 돼요. 양파를 썰어 보겠습니다. 이렇게 냄비에다가 한 대 다 같이 넣어주세요. 고추를 썰어 보겠습니다. 만약에 고추가 없으시면 안 넣으셔도 돼요. 짜글이에 들어갈 햄을 으깨보겠습니다. 이렇게 비닐봉지를 이용해서 으깨주시면 돼요. 으깨보겠습니다. 도마에 카레 안 먹고 너무 좋지요. 이렇게 바로 감자와 양파가 있는 데다 같이 그냥 합해 놓으세요. 이렇게 준비해 주세요. 감자 짜글이에 들어갈 양념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고춧가루 2스푼, 고추장 2스푼, 된장 반스푼, 진간장 2스푼, 다진 마늘 1스푼, 대파 양념을 해서 여기다 이렇게 놔주시면 돼요. 물을 부어 보겠습니다. 감자하고 양파하고 딱 잠길 만큼만 이렇게 너무 흥건하게 붓지 마세요. 짜글짜글하게 지져야 하니까요. 이렇게 뚜껑을 닫고 불을 켜보겠습니다. 끓을 때까지 기다려 보겠습니다. 뚜껑을 열어 보겠습니다. 이렇게 한번 가래를 저어줘 보세요. 어우, 냄새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맛있는 냄새 올라와요. 근데 저는 이 감자 짜글이 할 때 감자가 완전히 거의 물크름하게 익을 때까지 이렇게 하거든요. 지금은 이제 지금 잡던 뚜껑을 열어놓고 졸이겠습니다. 그리고 간도 꼭 한번 보세요. 만약에 싱거우면 이때 소금으로 흑간을 꼭 하세요. 이제 얼추 다 졸여진 것 같아요. 근데 만약에 이걸 더 약간 더 졸이고 싶으면 약한 불에다가 놓고 이제 졸여주셔야 돼요. 저도 약한 불에다가 조금만 더 졸여보겠습니다. 조금 전보다 좀 약간 더 걸쭉해지고 국물이 조금 더 졸았죠? 이때까지 졸여주시면 돼요. 국물이 약간 빡빡해진 것 같죠? 네. 불을 끄고 그렇게 담아보겠습니다. 감자 짜글이가 다 완성되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손쉽게 만들 수 있으니까 꼭 한번 만들어 보세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자 씨의 부엌은 맛있어.